먹을 거 먹고 싶어. 먹을 거? 네. 호박죽 먹고 싶어. 응? 호박죽이 먹고 싶어. 호박죽? 호박, 그건 호박죽이지 호박이 아니야. 아니, 호박죽은 맛있는 걸로. 맛있는 호박. 호박을 그리라고. 호박. 호박죽을 그린 게 아니야. 먹을 거 먹을 지금 생각하고 아이디어가 지금 많이 안 떠올라서 일단 해보긴 해야 될 텐데 아주 안 떠오르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할지 어른거리기만 해서 정리가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큰 호박이 주방에 있는 걸 봤었어 내가. 직접 보고 그리신 거예요? 네. 좋은데? 근데 이 호박 그 여기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처음 배울 때 사진 왜 이렇게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호박의 단면? 호박의 단면을. 아, 네. 호박의 단면. 약간 분석적인 느낌? 호박을. 서한님은 좀 아이디어 떠올라요? 전혀 안 나. 미칠 것 같아? 약간 컨셉을 잡힌 것 같아요. 오, 오케이, 이제 오케이. 조금 디자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어떻게 잘 돼갑니까? 여기 뭐, 여기는 뭐 약간 안드로메다로 가는 분위기긴 한데. 이 테이블. 되게 아까 열변을 토하던데? 예전에 수채화로 호박 그린 적 있다고. 그렇죠. 오, 역시 강에 강점이 있어. 아, 호박 전이 막 여기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호박 전 동그랗게 해가지고. 희연님은 약간 직장인의 어떤 고뇌에 대해서. 아, 직장인의 고뇌를 호박으로 표현한다? 그런 게. 아. 저는 어떻게 우주를 호박으로 표현해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채소값이 금값인가요? 아. 주제는 조금 정해졌어요? 응. 표현이 예쁜 게 없는 것 같아요. 말해도 되나? 호박 마차. 호박 마차? 네.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저는 가지 속에 있는 애호박. 아, 가지 속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바라보는 시선은 다 가지잖아요. 보라색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라색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인지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나한테 나를 봐야 되는데 주위를 보고 그 사람에 맞춰 가는 거죠. 나를 찾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싫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거야. 네, 그래서 여기 흑색으로 해서 내 색을 아직 못 찾는 그런. 흑색.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해서 했습니다. 저는 뭐를 생각을 했냐면 여기 보면은 사실 이제 이렇게 좀 캔버스는 스퀘어로. 따뜻하게 호박의 단면을 그릴 건데 이 이유는 지금 여기 자료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호박 안에 하나 있지만 작은 씨앗들이 있고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우주의 의미랑 연결이 돼서 사실 우리는 네, 우리 모두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지만 초의식으로 들어가면 거미줄처럼 다 의식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주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 호박에 연결돼서 표현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호박 씨를 통해서 호박을 그 우주를 표현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호박 씨가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하나의 객체인데 이제 호박이 우주인 거고 사실은 다로 떨어져 있지만 호박 안에 뭉쳐져 있는 것처럼 그럼 약간 사실 그 우주가 다 하나하나 다 있다고 저희가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요소에는 우주가 다 포함되어 있는. 아, 저는 그 호박이라는 키워드를 듣고 약간 신데렐라의 호박마차가 떠올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누구나 꿈꾸는 약간 이루어지지 않는 희망 같은 거잖아요. 그 호박이 호박마차라는 게 그 매개체이기도 했고 그래서 진영님이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현대인의 판타지 그게 더 잘 현대인의 판타지 네. 그래서 약간 지금 약간 여러 개를 조합을 했는데 그냥 약간 뭔가 이게 현실은 뭐 이런 상황인데 그거를 비춰봤을 때는 뭔가 이 환타지스러운 거를 좀 표현해보면 어떨까 괜찮겠다 미러링 되게 네 그래서 이건 제가 예전에 그냥 이거 재료 연습했던 거였는데 뭔가 밑에는 이런 느낌의 색을 좀 칠하고 싶다? 약간 그런 거를 좋은 거 같은데요? 한번 표현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호박 구체적인 어떤 호박을 그린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작품성과 연결될까 이게
진짜 너무 고민돼가지고 막막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선 작업했던 거랑 어떤 선을 일단 먼저 조금 생각을 좀 해보고 어쨌든 호박을 늙은 호박이 몇 개 놔둔 그러지는 20칸 좀 생각하고 있고 이게 선은 제가 넣고 싶어가지고 어떤 그 뭐 위에 뭐 선을 넣던지 네 선을 생각이 있어요. 저는 제가 하는 생활이 좀 야근을 많이 해서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게 이제 제가 모니터로 거의 일을 해가지고 수많은 모니터 탑 안에 썩은 호박이 이렇게 있는 그래도 희망의 꽃이 조그맣게 이렇게 튀어나오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재밌는데요, 근데 색깔이 어떻게 딱 그 주황색이 저의 즐거움이어서 처음에 즐겁게 일을 시작하다가 썩어서 그 까만색이 썩었어. 또 우울이에요. 까만색이 그래서 맞게 작업을 할 수 있겠다. 거기까지 생각했습니다. 모든 걸 다 양. 저는 무인도 호박 그거 무인도라고 그걸 생각해서 호박 무인도? 호박을 그걸 사람으로 생각해가지고 사람 호박마다 재질도 다르고 여기 반쯤 자른 호박도 있고 다 모양도 다르고 색도 아직은 못 정했는데 재질이랑 색이랑 같이 아마 다 각자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마치 사람처럼 모여있고 다양한 호박도 있고 많이 다른 호박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박밭을 그렸는데요. 호박밭. 이게 야생에서 호박이 밭에 자라고 있는데 네. 선택받지 못해서 썩은 호박을 그릴 거고 그게 이유가 호박을 생각했을 때 제가 떠올랐던 거는 이제 못생긴 사람한테 호박이라고 표현하는 게 떠올라서 선택받지 못한 것도 이제 못생겨서고 그리고 썩어가는 그 막 낙엽이나 이런 갈색 분들을 많이 쓸 건데 제가 자기 연민이 번트 엄버로 선택을 했었어서 배경이나 그 밭의 흑색이나 뭐 호박의 썩은 부분 같은 데에다가 이제 많이 쓰게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되게 밭을 되게 얘기를 너무 잘하는 네. 거 아니야? 신사임당님 신사임당입니다. 저는 이제 그 책가도를 이제 주가도라고 주방 네, 주방을 이제 제가 이제 그릴 거예요. 근데 이제 호박 모양의 그릇을 이제 꽃무늬나 이런 거 말고 모던하게 그 무늬를 넣어서 그릴 거고 여기 마지막에 이것만 이제 진짜 호박을 넣어서 이제 소위 말한 찬장이죠. 그거를 이제 그리려고 옛날부터 이제 민화를 창작 민화를 해볼까 했었는데 네 이번에 예쁠 진짜, 것 같아, 진짜. 그러게요. 호박이 하나는 호박이 딱 있고 진짜 호박 있고 나머지 이제 뭐 접시나 그릇 주전자는 다 이제 호박 모양을 기본으로 못생긴 거 생긴 예 해서 그 다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참 재밌었거든요. 네. 그래서 찬장을 많이 안 넣었어요. 약간 그래서. 이러시진 않으시겠죠? 안성하시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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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님. 네. 저는 아직 약간 완성 단계는 아닌데요. 네. 그 호박 생각했을 때 저는 애호박 생각이 났고요. 그 된장찌개가 그냥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약간 그 가족 생각이 났고 그래서 아버지와 저를 주제로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 이 호박의 단면을 가지고 뭔가 표현을 해보려는 지금 시도 중인데요. 그래서 아버지의 색상이 이런 그 오렌지 색상이어서 그 오렌지와 그 다음에 제 색상, 지금 현재 제 색상과 뭐 이런 거를 해서 이 안에 넣어보려고 하는 시도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근데 저는 수확된 호박을 네, 상자에 담은 걸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 주변에 초록색인 것들을 호박이라고 설정을 해서 이 지키니 호박 이런 거 예, 맞아요. 그 가운데 이 체크무늬 호박인데 얘는 대체 뭘까 이런 의문이 들게 설정을 해봤고 어쨌든 본질은 호박이라는 걸 좀 표현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예, 잡아봤습니다. 저를 이거를 보고 승희 선생님이 저한테 감옥을 그린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도 감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표현했던 거는 요즘에 제가 좀 관심 있게 생각하는 쪽이 사람의 마음을 좀 알아가는 거. 우리가 지금 보통 보면 이렇게 외롭거나 힘들거나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어두운 방 안에 혼자 있거나 그러잖아요. 거의 저 같은 경우는 침대에 누워있거나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픈 사람의 상태를 약간 표현한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바깥에서 지켜봐주는 어떤 알아봐주고 공감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제가 이제 연필로만 이렇게 해서 좀 어두운데, 요거를 색감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될지 저도 사실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간 내에 그거 시간을 잘 써서 그 시간 안에 해야 되니까 아이디어 스케치라는 게 이게 작품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몇 시간 동안 어떻게 안배할 것인지 이것도 작품 계획이거든요. 이거를 되게 그래서 나는 만약에 3개 시간, 3경 시간에도 하지만 정규 수업 때도 같이 이어서 만약에 이거를 내가 템포가 좀 긴 걸로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은 나는 3경 시간에만 해야 된다 하면은 그걸 표현을 너무 디테일하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배를 달아줘야 돼요, 여러분. 그럼 계획이니까. 거기에 본인 스케줄에 맞게 합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